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피양냉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 말을 회사부 같이 듣고 퇴사 처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년 정도 매출이 안 나와 스트레스입니다. 1번, 사장 아들딸이 회사에 들어왔다. 2번, 업무가 살짝 늘었다. 3번, 12월까지 매출이 회복 안 되면 회사를 접던가 안산에서 화성으로 이전할 것이다. 그중 직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4번. 회사 복지라고는 보너스도 없고 커피숍 주는 게 전부인데 이것도 아깝다고 직원들 앞에서 말하셔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딱히 매출이 더 회복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여기서 고민은 두달 전부터 주말에 아웃소싱을 통해 물리센터 아르바이트를 가고 있는데, 아웃소싱 사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세달 정도 주간 근무하면 정규직되고, 지게 차리면 조립이다. 사익은 500%, 나름 이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일찍 끝나고, 저번 달에 잔업한, 다한, 애드 급여를 보니, 360 정도다. 한 업체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단점은 회사가 안산이라, 셔틀버스가 아침 6시 출발, 그리고 7시 30분에 일시장, 어쩌고저쩌고 하고 집에 오면 9시 정도라고 합니다. 현 250을 받느니, 뭐 솔직히 공과금 월세 내고, 뭐 하면 자동차도 못살것 같아서 주말에 알바를 해요. 300 정도로 살아갈지. 퇴사를 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출퇴근은 멀지만, 몇달 고생하고, 이사가고 차 사고,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회사가 화성이라고요? 그때 마도공단이 하지 않나? 마도공단. 화성에서 마도공단이 유명하거든요. 예, 화성 조소 예, 산업단지, 전국구 산업단지 있어요. 마도공단이라고. 예, 인프라 최악인 곳이 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보다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곳. 그래서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 한국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요. 특히 여름에 버스를 타면 그분들이 좀잘안 씻나 봐. 암내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군부대가 화성시 전남 망월리에 있어. 이게 마도공단을 거쳐서 오나 봐요, 차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한국 사람보다 피부 시커먼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런 분도 탈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잘안 씻나 봐. 안 씻나 봐요. 냄새가 화생방 수준이야, 진짜. 뭐, 말은 못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진짜. 나중에 그 썰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재밌어요. 일단,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회사에 아들딸이 들어왔다. 아들딸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아들딸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애는 아니군요. 아들딸이 취업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백으로 들어왔나 보네. 보통 아들딸이 들어오면 아들은 영업시키고 딸은 보통 격리시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면 공부를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공부를 확실히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따님도 취업이 안 되나 봐. 보통 부모님에서 들은 경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자가 딸이 연락 오는 경우는 스펙이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룰입니다. 보통 이제 조소기업에 자녀를 넣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영업, 딸은 경리 또는 컴퓨터. 예, 국룰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딸을 모셔가지고 사회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백지혈통 들어오는 거. 이게 제일 최고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기 힘들죠. 아 진짜야. 그게 신분 상승 가장 최고예요. 그게 고민사연 해결이야 그러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 아들딸 넣었다는 건 얘기하면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 아들딸 넣었다고 해서 아들딸을 뭐 대우 잘해준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유부녀구나.
그러면 그거네요. 유부녀가 여기 왔다는 거는 돈 벌려고 나왔다는 거, 생활비 벌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챙겨주는 기업도 있는데, 가족들이 부려먹는 것도 있어요. 돈을 더 적게 주고.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진짜 어렵나 보네요. 매출이 회복 안 되면 회사를 접던가. 안산에서 화성을 이전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장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보통 사장 있으면 상무나 정무 있을 텐데, 보통 사장이나 상무 정무는 보통 형제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집안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장이나 상무 정무가 있으면 맞는 말이고요. 임직원이 한 말이면 사실 좀 사장 입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회사가 진짜 어렵나 보네. 정말 많이 어렵나 보네요. 사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장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보통 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사가 어려워도, 야, 우리 회사 문제 없어. 누가 어렵다 그래? 야, 돈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 별 신경을 다 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핀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라는 사람은 진짜 어렵기 전까지는 입 밖에 어렵다는 얘기 잘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 왜냐하면 이런 걸 걱정하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입에서 이제 회사에 어렵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보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회사 오래 다닌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회사 옮겨야 되나? 어떡하지 진짜. 나이 많아 받아주는 데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면 직원들이 담배 피면서, 아, 넌 어떡할 거냐? 회사 다니면서 일했던 적 없었어? 아, 최근에 좀 심한 것 같네요, 보니까.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러다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 건지,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장 이런 얘기 해버리면. 직원들끼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아, 내년 갈수 있으려나? 이래가지고 일하겠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옮기지도 못해요. 냉면님은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도 뭐 이직을 하고 그만두고 이게 가능한데, 나이가 40대인 분들은요, 이직하고 싶어도 못해.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막좀 나이가 있는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하, 진짜. 좀몇 살이라 어디면 좀 어디라도 가겠는데, 씨. 이 나이 먹고 어디 받아준 데 있으려나? 이런 얘기 해요. 담배 피면서. 그러면 이미 직원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직을 하는 게 맞아요. 이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웃소싱 사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여 500이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회사 본사가 안산에 있는 회사라고요?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회사 본사가 안산입니까? 안산? 제가 사람 이름 검색을 해보니까 안산도 나오고 시흥도 나오거든요? 근데 회사가 달라요. 이름은 똑같고. 회사명은 얘기 안 할게요. 안산에 있다고. 근데 이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화성이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회사는 안산에 있는데 왜 화성에서 일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통근버스가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크단 얘긴데. 아, 소개받은 곳. 통근버스가 있다는 거는 회사 직원 수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내용이면 괜찮아요. 확실한 내용이면 500이면 많이 주는 겁니다. 요즘에 500이면. 근데 회사가 2교대 아닌가? 2교대? 주간 근무만 하나? 이게 주간 근무하는 건지 교대 근무하는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교대 근무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교대 근무해야 저 통근버스 운행을 해요. 아, 주간이라고요? 그 주간만 일하는데 저도 돈을 받는다. 그거 괜찮은데? 주간만 일해가지고 세후 360 정도 받는다고 치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내가 이제 일을 얼마나 적응하느냐, 이제 그 차이죠. 굉장히 센 거죠. 주간 근무로 세후 360이면 세전 한410 정도 돼요. 410에서 420 되거든요. 12달 곱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넘죠. 주간 근무에서 5천만 원. 물론 이게 아마 잔업을 포함한 돈일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그런 거예요. 아마 세금 뗀 거일 겁니다. 세금 뗀 거. 세금 뗀 거인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거, 토요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잔업 다 들어가 있고, 토요일도 근무하니까. 근데 급여 수준을 보면, 뭐,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기업만큼 아니겠지만, 이 정도 주는 곳이 또 경기도에 잘 없거든요. 경기도라고 해서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야. 냉면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경기도 가면 돈 많이 받겠지. 일자리가 많은 거지. 돈을 많이 주는 곳은 별로 없어요. 냉면이 안 그래요? 그래서, 냉면님도 이분이 일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토요일 일찍 끝난다는 게, 이 개념이 다른 게, 뭐, 몇 시에 끝난답니까, 토요일은? 오전에 끝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오후에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오후 한 3시 이전에 끝난다고 치면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주간 근무에서 이 정도면. 거기다 본인은, 지게차. 대신에 단점은 그거네요. 대신에 단점은 평일에 하나의 개인 시간이 없네요. 아, 4시 정도. 일은 절대 널널하지 않네요. 일은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름 각오를 하시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는 낫겠네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는. 사실 워라밸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워라밸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아니 이런 회사 왜 다녀? 근무 시간 너무 안 좋잖아. 워라밸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이런 데 다니는 사람 다녀요, 여러분. 이런 데 다니고 싶은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근데 평일에는 거의 워라밸 포기하겠네. 와, 아니 아침 10시 출발이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 아침 10시 출발을 하면 한 5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5시에 일어나, 5시 반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평일은 거의 워라밸을 포기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비수기랑 성수기가 있을 거예요. 이사 가면요. 혹시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 같은 거 해준답니까? 기숙사 같은 거, 사택 같은 거 제공한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택 제공 아니냐, 여부 있냐 없냐. 없다고. 근데 난 지금 회사를 나오는 건 맞다고 생각해. 지금 회사는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불안불안하면 사고 날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회사 일이 꾸준하고 바쁜 게 낫지. 저렇게 뭔가 일, 저렇게 하면 일은 널널하지. 마음 불안하단 말이야. 왜냐면 직원들끼리도 안 좋은 얘기 한단 말이야. 회사 마음 어떡하지? 너 어디 갈데 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대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를 접든가. 이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표정이 밝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월요일이잖아요. 출근하면
저 다른 데 이력서 냈어요. 아, 그래? 어, 너 진짜 옮기려고. 뭐, 그래야죠, 뭐. 뭐, 대표도 어렵다고 한 마당에. 형님 어떡하실 겁니까? 아, 나도 옮기고 싶은데, 내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있냐. 현장 이모들도 집안산이 어렵다고 공장장한테 계속 말한다고. 아, 이모들도 있나 보네요. 여러분, 이런 공장은요, 사실 형편이 좋은 분들은 안 다닙니다. 물론, 이렇게 근무 강도가 빡신데 왜 근무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냉면님이 저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만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가 없잖아, 복지가. 커피 비스 주는 게 전부라고요. 이것도 아깝다, 진짜. 커피 얼마나 한다 그래! 치사해서 안 먹는다 그래. 나 이제 정수기 물 가지도 뭐라 하겠네, 진짜. 정수기 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커피 모카골드 아시죠? 짝퉁 모카골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먹겠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모카골드 짝퉁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짝퉁. 짝퉁 있어요, 여러분. 더싼 거. 마트 간 파는 거 있어요. 그, 할인마트 간 파는 거. 그러니까, 일반 그, 노란색 있죠? 모카골드. 그게 진퉁 있죠? 진퉁이 한 11,000원. 11,000원 정도 해요, 마트 가면. 사봤잖아, 여러분. 100개짜리. 근데 그 짝퉁이 있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좀 달라요. 그 주황색이에요. 정량배식 조수 생각난다 주황색인데, 스티키움. 그거는 100개 한 8,000원 해요. 혹시 짝퉁 모카골드 먹나? 짝하골드 먹는 짝하골드? 아니면 그왜컵그 여러분 가성비 좋은 것도 몇개 있어요. 아니면 있잖아요 맥스웰 하우스 이제 맥스웰 하우스 그 자판기 버전 있거든요. 자판기 사면 또 싸게 먹혀. 야 진짜 저 초반층이 다 떨어지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일단 회사는 나온 게 맞네요. 일단 지금 회사 넣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나은 것 같네. 지금 얘기한 데 있잖아요. 미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한 시기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매출이 회복 안 된다는 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은 성수기입니다. 이 날씨가 성수기야. 날씨가 더울 때 공장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공장이 다 쉽니다. 비수기예요. 보통 성수기가 이 시즌, 이 시즌. 4, 5, 6, 7, 8. 이 시즌이라니까? 이때 공장이 막 덥고 길게 하기 제일 힘들어. 근데 공장이 제일 바삐 돌아가요. 바삐 돌아가야 돼. 근데 날이 추워지고 하잖아. 연말 되고 하면 대부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연차 같은 거 몰아 쓰라고 하잖아. 바쁠 때막 쓰면 막 괜히 막왜 쓰냐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말 하는데. 겨울 되면 막 연차 수당 주기 싫으니까. 그냥 너한 10일 쉬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써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매출 걱정을 한다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회사가 진짜 어려운 게 많네요. 지금 오히려 성수기란 말이에요. 성수기. 누가 봐도 성수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 사연 보낸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 그래서 나한테 약간 답정너식으로 나 이미 마음이 기울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뉘앙스의 사연이기도 해요. 냉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난 여기 이쪽으로 마음이 좀 고개가 기울었는데 부모님 확실하게 확답을 좀 해주세요. 확인 사살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연인 것 같아요. 저 제가 봐도 옮기는 게 맞아요. 회사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뭐 복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렵잖아요. 어려면 빨리 나오는 게 나아.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거의 망하고 나서 옮기면 더 낙동강 오리알이 돼.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근데 아 이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잖아.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차를 사지 말고
나중에 기숙사를 코앞에 있는 데로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잖아. 가장 최단거리 동선에 이제 그 집을 구해가지고 아마 화성 저기 이제 동탄 이런 데 아니면 집은 쌀 거예요. 저 공단 같은 데 굉장히 쌀 겁니다. 저기는 일반적인 경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중교통 뭐 인프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일을 하고 나중에 뭐 돈을 모아서 자본이 쌓이면 일단 차는 난 말리고 싶어, 차는. 예, 이직을 하고 나서 안정화되고 월급이 급여가 좀더 오르면 그때가 생각해 보시죠. 아, 병점 비싸. 병점 많이 비싸요. 병점이 원래 동탄 있기 전까지 가장 번성하는 곳이었어. 화성에서. 화성 시내가 원래 병점이거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으로 한 시내에 낫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